안녕, 안녕하세요. 저는 에스파 BM팀에서 청일점 남성 BM, 김낙인 남 BM입니다. 너무 힘들어. 파이팅! 파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출근하고 있는데요. 갑자기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대본도 없이 진짜 카메라만 쥐고 가시더라고요. 우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 최애 곡, 그죠? 최고의 출근 곡. 안녕하세요. 제 자리. 어제 막 던져놓고 나가서 좀 더럽네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너무 거치적거려가지고 머리 다 올렸어요. 그러면 제가 사무실에서 남성 데일리 메이크업, 제가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진행하도록 할게요. 우선 선크림 발라줄게요. 선크림은 이거. 본 건 많은데 못 따라하겠네? 이거. 에스파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 발라줄게요.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메이크업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일찍 출근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오고 있어요. 빨리 해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선님. 에스쁘아 비실크 쿠션을 올려주시고, 제가 만들었는데 끝에가 되게 얇고 일자 플랫 형태예요. 그래서 픽서. 이게 요즘에 또 마스크 쓰니까 막 묻고 튀어나오고 자국 생기고 그래가지고 픽서를 꼭 뿌려주는 편이에요. 밑에 피지 조절해주는 파우더가 깔려있어가지고 충분히 흔들어주시고, 공들여 만진 머리 소중하니까 가려주고, 얼굴에 직분 사지 마시고 위쪽으로 뿌린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. 영현님, 너무 자규적인 거 아니신가요? 뭐랄까? 보지 마세요. 아직 스포입니다. 네, 지금 2020년 신제품 OT 자료 만들고 계시는 우리 저희 짝꿍 명현님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FW에 나올 립스틱 타겟 컬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중인데. 네, 완전 가네 수공업처럼 이렇게. 네. FW 뭐 컬러 보니까 장난 아닐 것 같네요. 지금 마침 문안 검토 의뢰가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런 문안 검토도 있거든요. 문안 검토는 이렇게 단상자나 용기에 보면 제품명, 브랜드명, 한 줄 특징, 제조원, 개봉 후 몇 개월까지 써주세요, 이런 약간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원화라고 하는데, 원화에 들어가는 문안들을 저희가 다 쓰는 거예요. BM들이 다 쓰고, 제품마다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문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, 아니면 혹시 오탈자는 없는지 최종 확인해서 보내줘야 됩니다. 전 지금 6월에 출시될 신제품 선정하고 있는데요. 텍스처랑 발림성 관련돼서 기존 제품들도 워낙 발림성이 좋았는데, 아무래도 눈가에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 조금 더 자극 없이 부드럽게 글라이딩 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컬러가 진짜
브론즈 페인팅 하시면 다들 믿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저희 크루 분들한테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좋을지 질문을 요청드렸었는데, 하단 캡에 원래는 이렇게 블렌딩 스펀지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깎아 쓰는 타입이다 보니 깎아 쓰는 샤프너가 내장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물어 업체를 뚫어서 샤프너까지 공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6월에는 저희 크루분들이 원하셨던 샤프너를 내장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여담인데 제가 눈썹 비포 애프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서 눈썹 시연 영상 모델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브로 담당인데 찍어주고 온 적 있잖아요. 나라나라 눈썹 나라나라 보땜 죽어라 죽어 턱선 엄마 눈썹 짝 맞추는 거 너무 힘들어.